1부는 지금 선생님이 보고 우리가 독해하면서도 조금씩 나갈 수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하는 건 우선 해석을 위해서도지만 내신에서 이제 문법 파트 때문에 그런 거야. 문법이랑 서술형 같은 거 알지? 구문이라는 게 그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했던 친구들은 다시 복습해야 돼요. 그리고 수민이 같은 경우는 처음 나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표시해주고 필기해주고 설명해주는 부분이 포인트야. 문법의 포인트 알지?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수민이는 문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근데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한 번만 들어도 포인트가 이해가 돼. 알지? 그러니까 해석 말을 만들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약간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번 들으면 되는 거니까 계속 들어야죠. 어떻게 해. 공부는 많이 하면 되는 거야. 많이 많이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는 거고 요령이 생기는 거고 있죠. 그리고 이 천일문이라는 책은 어쨌든 이거를 그러니까 천일문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는 말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과서만 봤다는 게 아니야. 교과서를 교과서라는 게 기본서를 말하는 거지. 어떤 기본서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 문제집도 풀어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 근데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건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지만 그거는 그 교과서 어쨌든 기본서라는 거 한 권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게 뭐 다 뭐 구석구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 번 보고 그렇게 하는 한 번 보고 그게 정리가 되는 애들은 뭐라고 하는 거고 천재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그 기본서라는 개념을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여섯 번 보다 보면 구석구석 알게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똑같아. 수학도 예를 들면 수학도 봐봐 한번 상상해봐. 내가 수학 기본서가 있어. 알겠지?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에 나오는 이제 파트에 관련된 기본서를 알아야 되는 기본 내용들이 있는 책이 있어. 뭐 한 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확률과 통계라고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은 뭘 보고도 이 책이 딱 돼야 되냐면 아니면 목차를 자기가 쓸 수도 있어야 돼. 목차를 쓰면서 아 여기서는 뭐 공식이면 공식 어떤 내용 핵심되는 내용이면 내용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된다고 생각해봐.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책 한 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해는 돼 있는 거야. 머릿속에 큰 체계가. 근데 외워야 될 건 또 외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영어도 여기 요 천일문을 선생님이 여러 번 보고 이게 내 거가 되게 하라는 게 천일문이 아니라도 어떤 책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앞에 목차만 보고도 아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 이렇게 딱 떠오른다. 아니면 쭉 넘기면서라도. 그러면은 영어 잘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게 독해에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훈련은 독해로 하는 거지만. 알겠지?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도 2학년 애들 독해하는데 이치대 강조구문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치대 강조구문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쉬워. 근데 그게 독해에서 나왔을 때 그게 이치대 강조구문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도 포인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해석을 할 때건. 근데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말했잖아. 내신에서 선생님이 어쨌든 알려주잖아. 우리는 시험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수능하고 그거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수능은 그래서 해석만 잘하면 돼요. 해석을 잘할 수 있으면 3등급 이상은 나올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2등급 이상인 거야. 지금 절대평가 하에서는 80점 이상은 80점. 자 어떤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럼 8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80점 이상. 그죠? 80점 이상. 100점 만점에서는 8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게 옛날 기준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어쨌든 3등급은 나오는 거라고 열심히 했을 때. 그 나머지 1, 2는 이제 뭐 더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재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
이건 많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많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집중하고 하면 그게 좀 더 빨라지고 그런 거긴 하지. 자, 우리 그래서 오늘은 챕터 1을 보면 1형식부터 5형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 한번 큰 틀을 보면, 자, 영어에는 1형식부터 5형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이제 5형식을 따져보면, 자, 1형식은 주어랑 동사, 그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래요. 알겠죠? 자, 요 보어와 요 보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주격 보어라고 하고 얘는 목적격 보어라고 해. 그렇지? 그래서 총 5형식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 5형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 요 5형식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야. 길던 짧던. 알겠죠? 근데 짧다고 요 1, 2형식이고 길다고 4, 5형식 그건 아니야. 알겠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붙을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해석할 때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주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은는 이가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그죠? 다만 영어가 공부하기 그지 같은 게 예외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원칙은 이건데 예외 같은 거. 그런 게 예외가 뭐야? 도치라는 거야. 도치. 그지? 주어랑 동사가 뭐 바뀌어 있거나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쨌든 처음에는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해라. 자, 그래서 1형식은 쉬워요. 그죠? 주어랑 동사만 있으니까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지? 그 틀은. 자, 근데 이제 문법적인 거는, 자, 여기 1번을 보면, 자, 페이지 보시죠. 24페이지. 그리고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공부할 때 요 앞에 이 책도 앞에 대략적인 거를 설명을 했었어. 21페이지만 보면은 대략적인 예문하고 이런 거 설명해 놨잖아. 그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번호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 적어주는 거면 그 복습을 꼭 하세요. 알겠지? 네. 해석해보면서. 거기 해석해보면서.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자, 해석을 해볼게. 성공은 일어난다 모든 사람에게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happen이 이제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다.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성공은 발생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지? 의미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근데 발생된다야. 근데 된다라고 해석하면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수동태, BPP의 뉘앙스가 있지만 얘는 뭐를 안 쓴다? BPP 안 쓴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자동사라, 자동사 같은 개념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is, happened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근데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문법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BPPX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했죠? 그치? happened, occurred 뜻이 똑같은 거야. 뭐랑 똑같은 거예요? happen이랑 똑같은 뜻이야.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예요? 자, 이거는 우리 해석할 때 그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단어 뜻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이거 pay 같은 거 보면,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불하다예요. 알겠죠? 지불하다라는 뜻이고, work는 일하다라는 뜻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뜻, 그지? 자, 근데 pay도 어떤 뜻이 있고? 이익이 되다 라는 뜻이 있고 work도 일하다 말고도 효과가 있다, 작동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다 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count 같은 것도 우리가 수를 세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어 뜻을 좀 외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단어 뜻을 외운다라고.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위에 거랑 같은 개념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게, 자, last가 뜻이 뭐래요? 동사로는 지속되다, 계속되다야. 그러니까 얘도 뭐뭐 되다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수동태의 해석의 뉘앙스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BPP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미팅은 2시간 지속되었다야. 그지? 되었다니까 얘도 BPPX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는 문법적인 개념은 그것만 알면 돼. 아, 그리고 수민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문장 거기 그 뒤에가 답이에요. 답. 그 교재 맨 뒤에 좀 더 뜯어줄게. 이제 거기 해석 다 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답을 보면서라도 해석을 해보면 좋아. 알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네. 그리고 영어는 공부할 때 항상 제일 좋은 게 선생님 말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예문을 암기를 하면 좋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이렇게 연계가 되면 영어의 큰 체계를 아는 거니까. 선생님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막 이런 내용을 알았었다? 아, 이런 걸 다 알고 그랬나? 그거는 미심쩍어, 솔직히 말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막 그랬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업 듣고 수업을 듣거나 설명을 듣고 막, 아 맞아 이거지?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거지 이걸 다 알았나는 의심스럽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과외를 하면서, 과외, 알죠? 대학 다니면서 과외를 하면서 문법책, 그때는 이런 구문책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 이제 문법책으로 학생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문법 체계를 싹 잡아주고, 그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들어봤단 말이야. 하면서, 알지? 근데 문법을 처음에는 선생님들 어쨌든 수업해주는 부분을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과외를 이제 두 번, 세 번 이게 뭐 두 학생, 세 학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문법책 준비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왜? 그 책을 여러 번 봤으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지?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체계가 딱 느껴지더라고. 알겠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런 걸 했어요. 그거를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야 씨부럴, 이 서울대 간 새끼들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알았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성적을 떠나서,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게 뭔지를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 이거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선생님 말했잖아. 선생님이 언어적으로 감각이 막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 그냥 이 책 한 권이, 그지? 문법책 하나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천일문 같은 구문책 하나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야.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니네한테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고 독해에서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독해에서 분사구문 이런 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독해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요. 근데 독해에서 한 번만 보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인다고. 신기하게. 알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독해에서 그런 게 안 보일 때는 내가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의 개념이니까. 근데 이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지?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요? 결론은 많이 봐라. 계속 뭐가 됐던.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알겠죠? 근데 이제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걸로는 의미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 그래서 뒤에 뭐 장소나 시간 부사구가 붙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서는 근데 요 비동사, stand, lie, stay, 뭐 leave, go 이런 게, 알겠죠? 다 비동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개념,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라. 알지? 뜻은?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못하는 건 요 비동사 해석이야. 해석. 알겠어요? 자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비동사 해석은 어쨌든 이다, 있다, 되다 중에 하나로 하는 거야. 그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적용을 잘 못한다고, 오히려 비동사를. 자 여기도 볼게요. 자 다음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뭐야? 다음 비행기는 will be, 이거는 해석을 이다 있다 되다 중에 뭐로 해야 될까요? 있을 것이다야, 그죠? 이때는 있다로 해야 되잖아, 있다, 그지? 그지? 다음 비행기는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까지만 문장이 끝나면 내용적으로 좀 부족해,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오후 2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개념 정도만 해석할 때 어쨌든 비동사가 이다 있다 되다 중에 하나로 한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6페이지 보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문법으로도 그렇고 해석할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형식은 한번 보면, 자, 이 형식 하면은 선생님 예문 두 개를 꼭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형식에서 이제 보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보어, 예, 보어 하면은 예문 두 개, she is beautiful 하고 she is a doctor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보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자, 얘를 가려봐봐. 그녀는 뭐뭐다야. 그죠? 그럼 얘도, 얘가 없으면 어때요?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은 보충해준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의사다 라는 단어들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eautiful은 품사가 뭐예요? 아름다운 이라는 형용사고, a doctor는 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 보어 자리에는 뭐란? 형용사나 명사가 없는 거예요. 이 형식 보어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이 보어라는 개념. 자, 그래서 이 보어라는 개념에서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건 뭐 토익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기본 개념, 기본 쉬운 개념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예문을 들어보면 he looks예요. happy냐 happily냐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야. 그죠? 오케이? 자, look은 보다가 아니에요? look 뜻이 뭐야? 보인다. 그래, 보이다야. 보이다. 그치? look at 그게 뭐뭐를 보다고, look for는 뭐뭐를 찾다. 그죠? 어떤 전치사랑 수거로 연결돼야 얘가 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얘 뜻 자체는 보이다란 말이야. 보이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이 답이 왜 해피가, 해피리가 아니라 해피가 되는지. 해석상으로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게 얘가 되잖아. 그죠? 근데 가려보세요. 그는 뭐뭐로 보인다. 그죠? 이 뭐뭐가 없으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럼 뭐가 필요한 자리야? 불완전하니까?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보어는 품사가 뭐나 뭐나 온대요.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해석으로는 해필리가 될 것 같지만 답은 해피가 되는 거죠. 해피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비동사나 룩은 뭐냐면 요 이 형식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동사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근데 다른 동사들이 올 수도 있어. 알겠어?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비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것도 룩스를 비동사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He 비동사로 바꾸면 is happy야. 그치? 그 자리에 다른 동사 의미가 좀 추가되는 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he is happy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형용사가 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동사가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여기를 동사를 선생님이 runs로 바꿔볼게요. runs. 그죠? 오케이. 자, run은 뛰다요, 달리다. 알죠? 그럼 he runs 하면 뭐예요? 그는 달린다 이거야. 그죠? 그럼 얘는 가려보세요. 그는 달린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얘는 위에 거는 뭐뭐로 보인다는데, 뭐뭐가 없으면 마침표를 찍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그는 달린다야. 어떻게? 행복하게. 그럴 때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해피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거 뭐니까? 행복하게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토익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토익에서도. 그래서 얘는 얘가 아니라 얘가 답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뭐야? 부사. 알지? 자, 그런 건 뭐 명사, 대명사 이런 거는 그거 모른다고 영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런 거 물어봐도 돼. 근데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 알지? 그런 거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해피리가 부사라는 거 이제 듣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부사죠. 부사. 형용사에 li가 붙으면 보통 이제 부사라고 하는 거야. 부사.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저기 제목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수민이는.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과외할 때는 문법 책을 뭐로 썼냐면 맨투맨이랑 교재를 썼어요. 그리고 한동안 문법 책도 맨투맨이랑 교재를 썼어요. 맨투맨 교재. 학원을 하면서도. 알겠어? 맨투맨 교재가 중학교 교재야. 중학교 교재. 가장 기초, 맨투맨 기초. 맨투맨도 뭐 기본 뭐가 있지만 저번에 저기 뭐야? 채연이 빌려줬던 책. 아, 네. 되게. 근데 거기에 다 있어. 거기에 다. 어떤 내용이? 영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 학문. 우리는 그냥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초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학문을 하기 전까지는 기본서로도 기본서. 그지? 기초적인 교재로도 그거만 확실히 알면 다 알 수 있다. 그지? 어떤 파트건, 어떤 분야건. 그래서 선생님들이건 어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건 기초예요, 기초. 왜냐면 기초에서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비동사 말고도 다른 동사들이 많아요. 알겠죠? 네, 이제 해석을 할 때 얘는 문법적으로는 다 비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알죠?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요거의 의미를 좀 살려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keep이 여기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여기에 she keeps beautifully야. 그럼 뭐야? 그녀는 아름다움을 유지한다예요. 그죠? 아름답게 있다, 아름답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자, stay도 머무르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다 만약에 she stays beautiful 쓰면 뭐예요? 그녀는 아름답게 있다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seem하고 appear는 선생님이 항상 말하죠.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그치? 여기도 looks랑 비슷한 뜻으로 쓰인 거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 밑에 거. 자, become은 원래가 되다지만 get은 얻다, go는 가다, come은 오다, run은 달리다, turn은 돌다, fall은 떨어지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얘 뒤에 뭐가 붙을 때는 형용사가 붙을 때는 이 전체가 다 뭐뭐로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걸 우선 하나 적어놔. 뭐뭐로 되다. 오케이? 돼요? 근데 시부러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어? run 다음에 지금 형용사면 그는 행복하게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어가 그지 같은 거지. 그치?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는 얘네들은 몸으로 되다라고 쓸 때 이 형용사가 약간 정해져 있어. 모처럼, 수거처럼. 알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로 요거 적은 데다 바로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돼. 옆 페이지에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옆 페이지 있죠? 옆 페이지 보여요? 네. 그럼 거기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자, 요거예요. 옆 페이지에 있는 거. 자, 동사 보호가 짝으로 같이 여기서 수거처럼 말하자.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거처럼, 그지? 아까 그래서 봐봐, run dry 이런 건 뜻이 뭐예요? 마르다, run short 부족해지다 이런 뜻인 거야, 그지? 뭐뭐 하게 되다. 자, go bad 상하다, 그죠? 나빠지다가 아니라 상하다. dream come true 이건 많이 봤잖아, 그죠? 꿈이 실현됐다. 그다음에 뭐 좀 헷갈리는 거, fall asleep 하면 잠이 들다, 그 잠에 빠지다 뭐 이런 거예요, 그지? 그런 뉘앙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쓰는 거야, 알겠죠? 요 정도가 좀 전에 말했던 거 다음에 형사가 오면 약간 수거처럼 쓰는 것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자, 다시 앞 페이지 가서
그러니까 문법적인 거 체크를 좀 해놓으면 자 근데 여기서 요거 필기한 거에서 자 명사가 형용 지금은 계속 형용사가 온 거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을 했잖아. 이제 근데 명사 왔을 때는 여기 이꼴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죠? 그녀 이꼴 의사 알죠? 이거 좀 이따 이제 나중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이제 보호 자리 올 때 그런 개념이 오니까 여기도 이꼴 표시 하나 해놓고 자 그래서 여기도 써져 있는 거죠? 이꼴 그지 명사가 올 때 이꼴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문법적으로 좀 몇 개만 적어놓으면 자 여기 23번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뭐뭐는 중요하게 보인다잖아 그치? 중요하게지만 뭐 안 붙인다? 에라에 안 붙인다. 자 여기도 자 아이들은 자 secure는 안전한 insecure니까 불안전한 그죠? 아이들은 불안전하게 느낄 수 있다죠? 자, 근데 얘도 뭐 안 붙인다? 에라에 안 붙인다. 그치?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해석하고 관련된 거지만 자, 테이스트는 어떤 맛이 나다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테이스트 딜리셔스 하면 뭐야? 맛있게? 맛있게? 그런 말은 없는데 테이스트는 뭘, 형용사 뭐가 할까요? 테이스트 굿, 그죠? 좋게 맛이 난다. 테이스트 굿. 그러면 좋게 맛이 난다잖아. 그지? 자, 근데 테이스트 뭐가 붙었어요? like.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쓴 동사 중에 이렇게 like가 붙으면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이거는 근데 문법으로 나오기보다는 해석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뭐도 있어요? look like 같은 것도 있잖아. 그지? look like는 뭐야?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그죠? look like. 하면. look like 명사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있으니까 27번 한번 보면 26번은 그냥 빼버려 그지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빼버리고 요거만 보면 27번도 보세요 음악은 매우 크게 들렸다 그죠? 크게 자 근데 여기도 해석은 그렇게 되지만 뭐 쓰면 안 돼요? LI 쓰면 안 되는 거죠? 라우드가 큰 이라는 소리가 큰 이라는 뜻이야. 됐어? 근데 수민이가 아까 해피리가 품사가 보여요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이거는 여기랑 관련된 거 아니야? 그냥 따로 보는데 자 러브는 뜻이 뭐예요? 러브 사랑이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명사 플러스 지금 LI야 알겠죠?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LI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플러스 LI는 뭐지만 부사 알죠? 그러니까 뷰티풀은 아름다운이야. 근데 뷰티풀리는 아름답게예요. 근데 러브는 사랑이잖아. 그럼 러블리는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이야. 운 알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를 봅시다. 자, 28페이지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야, 삼형식. 자, 삼형식은 뭐 특별히 문법적인 개념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야? 삼형식은 우리가 목적어일 때는 목적어는 보통 어떻게 해석한다고 배워요? 을을이라고 해석한다고 배웠잖아요. 을을. 그죠? 을을. 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만 알면 돼, 여기는. 알지? 뭐, 여기는 문법적으로 나오고 그럴 게 없어. 자, 근데, 여기에 CF하고 Unit 7이라고 적어놓으세요. Unit 7. 됐어? 그리고 Unit 7을 가봅시다. 무슨 개념인지. 뒤로 넘기면 바로 있으니까 자 이거죠? 유니트 7 자 우리가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배운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알겠어? 자 여기 보면 discuss about the matter야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죠?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다야 그죠?
자, enter into the room 하면 그 방으로 들어가다. reach to London, 런던에 도착하다. 그죠? 자, marry with Jane, 제인과 결혼하다. 이거잖아. 그지? 우리말로 할 때는 이런 with, about, into 뭐 이런 거 쓰면 어때요? 우리말로 할 때 자연스럽잖아. 그지? 근데 얘네는 이런 거 여기서 표시도 돼 있지만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 더 매러는 뭐냐? 얘는 목적어예요. 뭐에? 디스커스에. 그래서 목적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동작이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야.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을을이라고 했을 때니까 우리가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토론하는데 그 대상이 뭐야? 그 문제.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라고. 다만 을을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저기 뭐야? 그 문법책 같은 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뭐 이렇게 알겠어? 그런 말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니까. 그치? 자,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만 나온다? 수능에 나온다? 안 나와. 어디에만 나온다? 내신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내신에서 선생님이 표시를 해줄 거니까. 그치? 내신에서도 수능 스타일로 내면 요런 거 원래 내면 안 되는데 내신 때는 또 선생님들이 이런 거 내기도 하니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그래서 그냥 세모를 쳐놓으세요. 그냥 이해만 해놓으면 돼. 알겠죠? 요런 개념이 있다. 자, 요기를 결론 한번 내면 되면 뭐야? 을을이라고 해석이 안 돼도 목적어일 수 있는 거야. 그제? 반대로 해석으로 예를 들면. 자, 그리고 다시 29페이지로 가봅시다. 사형식. 자,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죠?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사주다, 가져다 주다 해가지고 주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그래서 얘를 따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여 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죠? 이거는 그냥 들으면 돼. 표시만 해놓고. 자, 그래서 여기 예문 하나만 들어주면 자, 그는 나에게 차를 주었다. 그는 나에게 차를 주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죠? He gave고 the car와 me를 순서를 바꿔줄 수 있대. 그지? 자, 그럴 때 뭘 써줘요?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선 to를 써주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뭐를 써주는지는 이 동사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그게 정리해놓은 게 여긴 거예요. 알겠죠? 자, 바꿀 때 to를 써주는 동사들, 바꿀 때 for를 써주는 동사들, 바꿀 때 of를 써주는 동사. 알겠죠? 여기는 이제 기본이라 ask만 있지만 ask랑 그게 습성이 뭐죠? require 뜻이 뭐죠? 요구하다. 그러니까 여기 require도 들어가는 거야. ask랑 비슷한 뜻인 거야. 알겠죠? 근데 요거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 세모.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내신에도 잘 안 나와. 알겠죠? 중학교 때는 막 이거 외우고 그랬지만. 알겠죠? 세모는 쳐놓고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죠?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근데 이건 요즘에 수능에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있어서 He gave me it 하면 얘는 it to me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하니까 이거 바꾸면 to 써주는 거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구조는. 자, 근데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뭐는 틀리다? 얘는 틀리대요. 알겠어요? 그럼 수민아, 네? 차이가 뭐야? 뭐가 차이야? 얘랑 얘랑 똑같잖아. 네. 그럼 얘랑 얘랑 얘는 맞고 얘는 틀리잖아. 뭐 그림 맞추기잖아. 차이가 뭐야? 이타고.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예문으로 봐봐. 예문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지.
덕하 이세 차이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덕하라니 부사도 모르는데 선생님 너무 깊은 거예요. 자, 아, 덕하는 덕하는 명사고 이는 대명사죠. 대명사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게 문법책에는 어떻게 써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대명사가 올 수 없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예문으로 보면 그죠?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다. 그러니까 뭐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잖아. 그지? 직접 목적어에는 대명사가 올 수 없대요. 자, 근데 이거는 요런 문법이 생긴 거는 발음상의 문제도 있어. 자, 이거는 he gave me it 발음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알겠죠? 막 모음이 막 겹치고 막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he gave me, gave it to me 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다. 근데 이것도 옛날에 수능에 한번 나와서 그런 거지? 요즘에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선생님 뭐 이해 들어줘. 저도 부끄럽지만 시스타 give it to me. 그게 give to me가 아니에요. 가사를 쳐보면 give it to me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저기다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가볍게 문법적인 건 그냥 요건 그래서 잘 안 나와. 근데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하는 거지. 다 적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아,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해봐야 돼. 자, 46번 한번 볼까요? 46번 자, 바이가 뜻이 뭐예요? 사다죠.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해 볼게요. 돈은 우리를 살 수 없다요? 이상하잖아. 네. 소민이가 해 모르는 단어 없을 거야. 아, 돈은 돈은 우리의 건강을 살 수 없다. 우리의 건강을 살 수 없다. 이상하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아우어 굿 헬스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자, 수요 동사라는 거 듣고 어 그렇구나 하면 뭐예요? 선생님 뭐랬어요? 돈은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사 줄 수 없다죠. 사 줄 수 없다. 자, 그래서 수여 요 사용식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 주다라는 거예요. 상장 수여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장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buy는 사다라고 알고 있지만 기본 뜻은 이렇게 쓸 때는 사다가 아니야. 뭐예요? 사 주다지. 사다 사주다. 그죠? 사주다예요. 사주다. 알겠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원래는. 네. 그 다음에 요 find도 생각해 보세요. find도. find도 우리 뜻 뭐로 알고 있어요? 찾았다. 찾다. 발견하다. 이걸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봐봐. The students, the book이에요. 명사가 두 개 왔어. 그러면 이거는 자 친절한 라이브러리아는 학생을 찾았다요? 아니요. 아니잖아. 학생에게 책을 찾아주다. 그치? 찾아주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뭐가 들어가요? 주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DA가 DA에 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이브러리하는 그 학생을 찾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어, 뒤에 뭐가 붙었네? 그러면은 아, 학생에게 책을 찾아 주었다가 돼야지. 알겠죠? 이렇게 독해를 하다 보면. 알겠어요? 그거 이제 수,
그래서 수요 동사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이제 보어 개념이에요. 보어. 목적격 보어.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은 5형식에서 5형식은 다 보는 게 아니라 요 챕터에서는 두 개만 보고 가는 거야.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져. 알겠죠? 자, 근데 요 보어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ing, bp를 와요. 그래서 총 6개의 예문이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만 배운다? 형용사랑 명사가 오는 것만 배우는 거야. 알겠죠? 이거 이제 나중에 다다음 수업에서 알겠지? 올 거고. 자, 형용사가 오는 거 예문. He made her beautiful이에요. 명사가 오는 건 he made a doctor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 얘도 아름답게로 해석하지만 무슨 자리야? 보어. 그러니까 뭐 안 붙인다? li 안 붙인다. 그죠? 자, 그는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다죠. 그지? 뭐뭐를 뭐뭐로.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꼴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어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She is beautiful. She is a doctor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의사다.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다. 알겠죠? 자, 이거를 thought라는 단어로 한번 넣어볼게요. thought, 생각하다.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생각했다. 또 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녀가 아름답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는 thought a doctor 하면 그는 그녀를 의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개가 왔을 때 그러니까 해석을 자연스럽게 자 그녀에게 의사를 만들어 주었다?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이꼴의 관계 그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그녀에게 의사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때는 얘랑 얘랑 같아 달라? 다른 거야. 근데 이 같을 때는 오형식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해석을 한번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하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문 하나가 더 뭐예요? I found the book easy.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수민이가 해보세요. I found the book easy. 나는 책을 쉽게 찾았다. 그죠? 네.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니까 얘도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가 되는 거잖아. 지금 해석이? 네. 근데 그게 아니야. 자,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 그녀는 아름답다. 그럼 여기도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The book is easy야. 그러면 그 책은 쉽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좀 전에 해석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어. 이거는 뭐야? 책 어디 있지? 어디다 뒀지? 했는데 여기 있네. 이게 된 거잖아.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쉽다라는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책이 쉽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나는 그 책을 쉽게 생각했다란 말이야. 왜? 오형식에서 found는 뜻이 뭐니까? thought의 개념이에요. thought. think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책을 쉽게 생각했어. 생각했다고 하면 쉽게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 못하는 게 이거야. 우리 친구들 이 개념을 알아둬. 자, 우선 그래서 이 두 개의 설명을 저 제목 옆에다 적어두세요. 수민이는. 이 두 개만 우선 두 개. 그리고 채연이는 여기는 앞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거 딱 보면은 다 알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설명을 듣고 아는 거, 어떻게 보면 다시.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아 여기 대표적인 예문, 대표적인 포인트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예문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선생님이 옛날에는 내가 졸라 잘 가르치는 줄 알았어. 잘 가르치고 알겠어요? 근데 뭐냐 선생님만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세고 셌어. 알겠어요? 뭔지 알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야. 솔직히 말하면 알겠어? 성적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강사도 단계가 있어요. 본인이 아는 거, 본인이 뭔가를 깨우쳐서 오! 그러면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단계, 거만한 단계가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학생이 성적을 낼 때를 알면 그래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학생이 내는 거야 성적.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성적을 내는 게 아니라 이해는 선생님이 해주는 거지 시켜주는 거지만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책을 어떤 책이 됐건 선생님은 이 책을 선택을 한 거고 이게 좋은 책이니까 어떻게 보면 구성은 예문은 좀 그지 같은데 구성은 옛날 편이 예문은 더 좋아 선생님 생각했을 때 근데 이 책이 바뀌면서 책의 예문이나 이런 구성이 살짝 달라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구문책으로 유명한 책이니까 많이 보면 돼요 많이 이해는 선생님 계속 시켜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살펴보고 저걸 가볼게. 그래서 이렇게 5형식 대표적인 동사가 여기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find가 봐봐. 목적어가 심을 알게 되다. 그지? 여기 하나가 나온 거예요. think랑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해석할 때 하는 거지만 이 drive가 운전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make의 의미예요. make. 그지? made로 보면 돼. made. 자, 그 다음에 이걸 적어볼게. out of control은 out of control, control의 통제잖아, 통제. 그럼 통제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뜻이 통제할 수 없는이야, 는. 뜻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해석해보세요. 수민이가. 자, 주어 뭐, 뭐뭐는? 네. The fire. 불을? 잘 수 없는 잘 오케이 만들었다지 그지? 자 형사 올 때는 어쨌든 기본적 원칙적으로는 개야 해석은 뭐뭐가 개로 되는 건데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li가 안 붙는다. 근데 얘는 어쨌든 형사가 아니라 형사 구죠 어떻게 보면 그지? 뜻이 없는.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역사를 공부하는 건 너를 더 박식하게 박식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얘도 뭐 안 붙어요? 네. LI 안 붙잖아. 그치? 자, 이것도 적어두세요. 개념을 같이 이해를 해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똑같은 거야.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LI 안 붙이고 여기도 다큐멘터리를 교육적 이익에 생각했다 해도 LI 안 붙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56번 요 밑에다 적던 옆에다 적던 거기다 뭘 적어야 돼요? 요 예문을 적으세요. 56번 근처에다가 밑에다 적던 옆에다 적던
들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어떤 관계 있다? 그를 올해 최고의 선수라고, 여기도 뇌를 살아있는 컴퓨터라고 부른다. 그죠? 수민이는 아예 이거 해석을 적어야 돼. 그를 뭐뭐로, 여기도 뇌를 컴퓨터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해석, 해석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페이지. 자, 32페이지는 자, 내신용이죠, 내신용. 알겠죠? 수능에서는 이제 안 나와요. 내신에서는.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다. 잘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공부하면 맞히는 거라. 자, 여기서는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자, 라이하고, 자, 라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거짓말 하다는 뜻이 있어. 알겠지? 그럼 얘는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라이드, 라이드, 라이. 이렇게 돼. 자, 근데 얘는 이제 제껴두고, 두 개를 해야 돼. 라이랑 레이라는 동사가 있어. 자, 라이는 자동사고, 레이는 타동사예요. 자, 자동사의,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은 좀 알아두면 돼. 알아두면 좋아.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 기준은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럼 아까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을. 뭐뭐를이야. 자, 그러면 레이가, 알지? 뭐뭐를 누, 히달라. 그지? 그러면 라이는 뜻이 뭘까요? 비슷해. 근데 얘는 어떤 주어가 뭐예요? 뜻이 누 그래 누워 누워 있다예요. 알죠? 뜻은 여러 가지라고. 근데 자동사냐 타동사냐의 개념을 알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얘가 모모를 놓다면 얘는 그래 모모가 놓여 있다. 그래 놓여 뭐 놓여져 있다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뭐를이 붙으면 안 된다고. 어쨌든 해석에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라이는 변형이 어떻게 돼요? 라이, 레이, 레이. 자, 그리고 얘도 ing는. 자, 이거 y로 바뀌는 건 법칙이야. i로 끝날 때 y로 바꾸고 ing로 바꾸는 겁니다. 레이는 레이, 레이드, 레이드예요. 얘는 ing는 레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신 때는 한번 외워줘야 된다. 알죠?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요거는 한번 그래도 적어두세요. 맨 위에다 적던가 어디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에다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문법 문제만 그냥 한번 보고 가봅시다. 이거 두 개만, 알겠지? 자, 이거는 봐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라이든지 레이든지를 떠나서 이 뜻을 떠나서 the foundation.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토대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뭐뭐를이 붙잖아. 그럼 위 라인이야, 아래 라인이야? 아래 라인이죠. 그치? 근데 저기 형태 보니까 과거 형태네. 그러니까 아래 라인이니까 요 과거 뭘 써주는 거예요? 레이드. 그치? 토대를 놓았다, 만들었다 라는 해석을 뭐 할 때 만들었다라고 해도 되지. 자, 근데 위에 거는 보세요. I lied, laid 했는데 awake는 뜻이 뭐야? 깨어있는 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쨌든 뭐뭐를은 아니네. 그러면은 위에 라인이냐 아래 라인이냐? 위에 라인. 근데 지난밤에 이거니까 과거를 쓰는 거네요. 그럼 뭐 쓰는 거예요? 네. 레이. 그래서 레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깨어
있었다. 그치? 있다가 되는 거잖아. 이때는 비동사의 의미로 쓰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해돼요? 안 돼요? 개념은? 자, 근데 여기서 다른 학군 아니지만 옛날 하남고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 봐봐. 모모인 상태로 있다잖아. 그치? 그치? 깨어 있었다잖아. 그죠? 그러면 깬 상태로 나는 눕혀져 있었다. 놓여 있었다도 되죠. 그럼 놓여 있었다니까 얘가 뭐뭐를 눕히다예요. 그럼 나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눕혀져 있었다도 되잖아. 그러면은 얘를 이 밑에 동사로 요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게 쓰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 BPP야. 근데 I니까 was laid라고 쓰면 같은 이 lay랑 같은 의미는 될 수 있는 거죠. 그지? 오케이? 저것도 하나만 적어두세요. 이거는 근데 수능에서 안 나와? 네. 어디서 나온다? 내신. 아, 내신에서는 요 파트가 나오면 항상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rise랑 raise가 있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얘는 이거보다는 외우기가 쉬우니까. 알지? rise, rose, rise, raise, raise도 raised니까. 알죠? 네, 똑같은 개념이니까. 요 위에 거를 이해하고 내신 때 한 번은 외워야 된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그냥 X표 치세요, X표.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알죠? 어디에도 안 나.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에도 안 나오니까 그냥 수거처럼, 수거야, 수거. 알죠? 수거처럼 알아주면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우선 챕터 1 오늘 여기까지.